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시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 보시나요? 네,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농기계 섹터입니다. 네. 올해 연초에는 이제 곡물가 상승과 그리고 이제 농기계 수요에 대한 상당히 상반기 성수기 시즌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 하반기에 접어들어서는 곡물가의 하락과 함께 이러한 부분이 주가와 실적들이 좀 하향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연말이 지나서 내년 초를 바라보실 섹터로 상당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섹터의 경우 연 5%의 산업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으며 농기계 주력 매출품은 이제 트랙터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성장 요인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 노동력 생산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 지원이 필요한 중국과 인도에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비농업 부분, 하비 파머라 불리는 이제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도 수요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점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말씀드렸던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타 농기계 대비해서 상당히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트랙터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소형 트랙터가 상당히 꾸준하게 관심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형 트랙터 위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트랙터라고 하면서 이제 한국의 트랙터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1위 업체인 이제 구보다의 대비 가성비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소비자들에 의한 편의성, 예를 들어서 에어컨, 히터, 블루투스 스피커, 뭐 무선 충전기 등 다양한 소비 편의성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가격도 낮지만은 세부 품질도 좋다라는 이제 한국 트랙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성수기에 돌입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연말이 지나서 이제 내년 상반기를 바라보게 되면 농기계 쪽들은 이제 성수기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노후 농기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들도 조금씩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기계 섹터 최근에 정말 핫하죠. 뭐 농슬라라고도 하는데 그렇다면은 네. 종목은 어떤 거 보세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대표적인 농기계 업체 중 하나인 대동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동의 경우 1947년 설립된 연역이 상당히 오래된 농기계 업체이고요. 매출의 경우 농기계 제품이 90% 이상, 그중에서 트랙터의 매출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수출과 국내 비중을 살펴봤을 때도 수출이 70% 가까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며 그중에 80% 대부분이 북미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경쟁력도 살펴봤을 때 북미 시장에서 1위는 구보다가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동은 시장 점유율 8% 정도로 북미 지역에서 5위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경쟁력은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있다는 점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실적 부분 같은 경우에서 상반기에서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3분기는 좀 다소 아쉬운 실적이었지만 비수기인 점을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실적이었다라는 점도 같이 보시면 좋겠고 단순히 트랙터, 이제 단순한 트랙터를 넘어서서 스마트 농기계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농업기계와 기본계획안을 설립해왔을 때 자율주행 관련해서 레벨 2에서 레벨 4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대동에서는 현재 자율주행 레벨 1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레벨 3를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고 목표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해당 부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동의 자회사인 대동 모빌리티, 이제 전동 모빌리티 쪽도 서울시가 2025년 이바이크 쪽으로 이제 전업 배달 라이더용으로 100% 전환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정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네,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동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고요. 지금까지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